회의 산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시의 전서 저자 미성 1800년대 말이고요.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조리법입니다. 1. 백미 두 마리를 깨끗이 찧어 물에 담갔다가 가루를 내어 떡을 진다. 2. 물 30그릇을 끓여 식힌다. 3. 이가 다 식으면 가루 누룩을 잣대로 6대 넣어서 숭미추를 만든다. 4. 찹쌀 4마를 깨끗하게 찧어 지혜밥을 찐다. 5. 물 30그릇을 또 끓여 지혜밥을 함께 부었다가 완전시킨다. 6. 미술과 함께 버무려 넣었다가 다 되면 겉도는 물을 덜어내고 주대에 짠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주대가 필요합니다.